자,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첫 번째, 믹소마입니다. 우리 프라이머리 비나인 튜머 중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요. 아까도 얼핏 얘기 드렸지만 믹소마는 어디에? 아트리움에 많이 생겨요. 특히 라이트보다는 어디에? 레프트 아트리움에 호발하는 컨디션이고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훨씬 많이 호발합니다. 자, 또 라이트 벤트리클, 레프트 벤트리클에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트리움에 호발하지만 벤트리클에서도 드물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자, 초음파적 특징은 믹소마는 모발리티를 가져요. 아트리움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혈류 스트림에 의해서 무빙하는 형태를 좀 보일 수 있고요. 또 셉툼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얇은 넥을 가지고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즉 넥을 통해서 셉툼에 붙어있고 믹소마의 덩어리는 혈류 스트림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무빙한다는 얘기죠. 이 믹소마 덩어리가 밸브 인근에 있을 때 밸브의 오픈 클로즈에 따라서 밸브 안으로 딸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그렇죠. 스테노시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믹소마는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믹소마 튜머가 초음파상 하이퍼에코익하게 보이는 컨디션은 헤만지오마가 동반될 경우가 좀 많고요. 하이퍼에코익하게 보이는 경우는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겠죠. 자, 우리 믹소마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셉툼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주로 어디예요? 포사 오발 포션에 주로 부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좀 전에 잠깐 설명드렸죠? 믹소마 같은 경우는 판막의 개구부에서 판막 운동에 따라 판막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협착이라던가 아니면 판막이 다치는 데에도 방해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리거스테이션 둘 다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믹소마의 하이리스크. 믹소마는 잘 부서지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각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우리 엠볼리즘이 되어서 스트로크를 유발시키는 원인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믹소마 중에서 이런 하이리스크를 갖는 형태는 어떤 거일까?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첫 번째, 폴리포이드 쉐입을 갖는 경우. 부착이 되어 있긴 한데 그 넥이 굉장히 얇아서 금세 떨어질 것 같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 형태를 얘기하죠. 자, 두 번째, 부서지기 쉬운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자, 세 번째 뭐예요? 육모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는 애들. 네 번째, 프롤랩싱 되어 있는 애들. 일탈되어 있는, 금방 떨어질 것처럼 굉장히 모발리티의 무빙의 폭이 큰 애들을 얘기합니다. 혹은 이레귤라 마진을 갖고 있는 컨디션들이 하이리스크를 갖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음파 영상 볼까요? LA 안에 튜머가 굉장히 휴지한 튜머가 보이죠? 일반적으로 심근과 에코는 거의 비슷해요. 에코가 심근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다면 헤만지오마, 에코가 심근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가 있다면 칼시피케이션 생각하시라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LA쪽에 있는 애가 밸브를 타고 판막이 열릴 때 LV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컨디션으로 보여주고요. 마진이 상당히 well defined 하기 때문에 심장 내강 안에서 선생님들이 고민 없이 튜머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리얼타임에서 보시면 조금 빠르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LA에서 LV로 밸브가 열리고 닫힐 때 같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컨디션을 동반해서 일으키기 때문에 협착이라든가 리거스테이션을 유발시킬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우리 두 번째요. 파필라리 파이브로 엘라스토마 유두상 섬유 탄력종이라 그러죠.